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3월 2일이 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군의 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2일에는 총 5회의 전투가 발생되었는데요. 골로프카, 하르키우, 헤르손, 엔노우다, 마리우폴 이 5개의 지역에서만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포격전이 발생되긴 했지만 사실상 모든 전선이 고착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전황 정리는 5개의 전투를 중점적으로 보고 왜 전선이 고착화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르로프카입니다. 고르로프카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공세였습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주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만 하던 곳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돈바스 지역을 첫 번째 공세 지역으로 정했다는 것은 하르키우 전선에서의 후방을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날에 제가 발라클레아와 쿠판스크가 점령당하여 돈바스 전선의 후방이 노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을 우크라이나가 별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우스르겠지만 러시아군의 보급, 사기 문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르로프카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의 일부가 함락되었다고는 하나 시가전 양상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시가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전선에서는 후퇴보다는 계속해서 이 방어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르키우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계속해서 러시아군은 이 하르키우를 공략하고 있었는데요. 이 하르키우는 난공불락 유세처럼 꿋꿋이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3월 2일에는 폭격과 더불어 러시아 공수부대가 하르키우에 공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공중공습도 같이 가해지면서 우크라이나 군 병원이 공격받기도 했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이 전부 격퇴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폭격도 같이 동반을 했는데요. 이때 경찰서와 국립대학교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주거지역에서도 러시아 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보고되었습니다. 시의회 건물과 노동청 건물이 공격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이 하르키우 함락이 될 정도로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남부지역의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은 사실상 함락이 되었습니다. 주요 헤르손 전략 거점이 모두 러시아군에게 넘어갔으며 사실상 이 도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 일부가 계속해서 헤르손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는 있지만 모두 러시아군에 의해 섬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미콜라이프까지 병력을 빼고 미콜라이프를 방어선화해버려서 이 병력들이 헤르손을 다시 탈환하는 등의 기적을 연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전선의 첫 번째 방어선인 헤르손이 함락되면서 남부전선의 붕괴는 더욱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엔노우다 전투입니다. 엔노우다 역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엔노우다만 점령한다면 사실상 드네프르강 남쪽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노우다에는 자포리자 원전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함락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치명적인 전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만 이 엔노우다에서의 전투는 다소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전투가 있긴 있었으나 시민들이 1km에 걸친 시위를 펼치면서 러시아군의 도시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이었죠. 이것도 후술하겠지만 비무장 시민들의 이런 시위를 강제로 무력 진압해버리고 유혈사태를 불러일으킨다면 불리해지는 건 러시아입니다. SNS가 발달하여 전쟁 범죄가 실시간으로 퍼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쟁 범죄는 러시아의 전쟁 부담과 나토의 참정 명분, 세계의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 가능성을 전부 다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든 시민들에 대한 폭력 행세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폭력, 비무장 시위를 해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엔노우다 안으로 진입 자체를 못해버리니까요. 그래서 현재 엔노우다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중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리우폴 전투인데요. 마리우폴에서 지속적으로 공습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치열한 시가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위가 되었고 러시아군의 육해공군 합동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마리우폴은 기존 돈바스 선과 헤르손의 중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남부와 동부를 하나의 전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전선 관리가 쉽고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막 도시가 바로 마리우폴인데요. 마리우폴이 함락되게 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전무해서 이 지역 이후로는 그렇다 할 방어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우폴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전력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마리우폴이 빠르게 함락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항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군에게 출혈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시가전의 장점을 우크라이나가 채도를 쓰면서 러시아군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전이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도 엄청나고 있죠. 하지만 이 저항이 꽤 오래가지 않을까란 낙관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총 5번의 큰 전투가 3월 2일에 발생되었습니다. 개전 초기보다는 매우 적은데요. 지금 이런 현상이 모든 전선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러시아군의 기동이 멈춘 게 확인되었고 그나마 남부 지역에서만 간간이 전투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의 항공 전력도 이렇다 할 전과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군이 이미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교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전황을 봤을 때는 러시아군이 충분히 우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쩔쩔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러시아군이 졸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보급의 문제였죠.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70%가 이미 보급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70%가 전부 다 연료와 식량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러시아군의 약탈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진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끔찍한 라스푸티차도 보급 문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보급 문제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작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를 파멸 직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눠질 보급품을 조달하는 것조차 단시간 내에는 힘들 정도로 경제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3월 3일부터 5일까지 15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보급품 조달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공격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폭설이 끝나면 본격적인 3월이 시작하기 때문에 라스푸티차는 더더욱 심해지게 되겠죠. 사실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도 너무 많아서 강제합병을 한다 쳐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관리하느라 파멸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러시아 내부에서의 회의론도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콜트노프 크렘린 공식 외교정책 고문은 이 전쟁 자체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고 현재 러시아군은 오랜 시간 동안 군사행동을 할 수 없으며 당장 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정책의 한 축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사실상 러시아가 이 전쟁을 패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근시일 내에 러시아가 협상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벨라벨슈 숲에서 2차 회담을 진행 중이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곳곳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불가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옷, 신발, 텐트, 시트, 담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도시락 40만 개, 방탄복 1600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인도력 지원을 위해 1억 달러, 하나로 1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33톤의 비상장비를 지원하고 의료장비 8톤을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군사장비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전세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의약품과 의료장비, 텐트 100개와 담요 2500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7톤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정수 시스템 및 비상급식 키트, 수천 개의 텐트와 담요, 침낭, 호텔 등을 포함한 100톤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불특정 금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상의 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음식 및 위생용품과 같은 기본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200만 달러, 하나로 24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486개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100개의 대공발사기 및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450만 유로, 하나로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정보정찰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8천만 파운드, 하나로 1287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저지섬에서 36만 파운드, 하나로 5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로연합은 5억 유로, 하나로 6701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위성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소식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